백초 특강 미세먼지 원인이 뭐니? 안녕하세요. 백초 특강의 엄영대입니다. 자, 오늘은 미세먼지 그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왜 벌써 90초예요? 100초 주는 거 아니었어요? 앞에 타이틀 제외한다고요? 아, 이런 제작진 융통성도 없어 진짜. 자, 그럼 시간이 없으니 바로 갑니다. 미세먼지의 농도는 크게 세 가지 영향을 받는데요. 자, 국내 배출 하나, 국외 영향 하나, 그리고 기상 조건 세 가지의 영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특히 계절별 기상 조건에 따라서 국내의 기여도는 달라지죠. 자, 이 중에서 국내 배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국내 배출에 있어서 발전소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요인도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얼마? 5천만이나 되죠. 이 중에 차를 타는 사람들 몇 명일지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유차의 배출가스에 의한 원인이 가장 큽니다. 쌤이 왜 자꾸 경유차 얘기를 하느냐고요? 2016년 발표된 공식 집계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26%란 말이죠.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자, 근데 지금 몇 초 남았죠? 아직 조금 남아있죠? 자, 거기에 봄, 여름, 겨울 냉난방하잖아요. 이 냉난방 과정에서도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에서 무려 10%가 배출이 돼요. 자, 그러면 26 플러스 10은 몇 프로? 36%나 되죠. 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이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도 증가하고 차도 타고 다니게 되고 국내 배출 증가와 함께 대기 정체 또는 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기상 조건이 결합이 되면 고농도 미세먼지를 더욱더 자주 만날 수가 있는데요. 냉난방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미세먼지 감축을